아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분석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 이것이 이제 그 온본이 맞다는 가정하에 대신 이제 화질이 너무 낮죠. 화질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추후로 또 설명하겠지만 인쇄기 안에 일부가 찢어져서 이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번 인쇄가 되면 한번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들도 조금 잉크가 약간씩 묻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앱손 프린터, 사전 투표지 발급 프린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출력될 수가 없고 인쇄가 맞다라는 것이 인쇄 전문가 의견이고요. 그리고 비례 투표 부분 이 부분이 얼룩덜룩하고 아주 진하지가 않았습니다. 보면은 얼룩덜룩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잘 보입니다. 얼룩덜룩한 게. 그리고 청인이 빨간색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으로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추가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배춧잎 말씀이세요? 투표지에 네. 대해서 이제 보신 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의견도 괜찮으십니까? 그 당시에 기억을 좀 되살려가지고 하고 싶은 네네네. 말씀을 좀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걸 딱 봤을 때는요, 다른 걸 보지 않고, 나온 형태만 봤어요. 이제, 종이가 붙은 거냐, 아니면 이제 블랑켓에서 찍힌 거냐, 이런 부분만 주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완전히 구겨진 상태로 인쇄가 됐어요. 돼가지고 인쇄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지,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다음, 다음 아니, 그러면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있죠. 조슈아님, 지금 여기에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QR코드에 일렬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그 무슨 경주에선가 투표지가 분실됐을 때 일렬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선관위 측이 검체 차단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럼 이 인쇄 번호를 추적하면 누가 찍은지 선관위가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해야 될게먼거 하니까 배춧잎 투표지를 가지고 왕왕 할게 아니고 그게 인쇄됐니 프린트됐니 그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당신들 QR코드의 일렬 번호 보면은 어느 투표소에서 언제 천분의 1초까지 찍은 사람을 알 테니까 그 사람이 찍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내말 틀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되면 그냥 비밀선거를 위반한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 QR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일부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부 가려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인식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QR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고 하면 이 QR을 뭐 복구를 하든지 해보면 QR 코드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QR이 일련성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QR 인쇄상 뭐 물론 더 심각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두 장이 붙은 것도 있었습니다. 두 장이 붙은 거는 뒷부분에 있는 QR이 인식이 안 됐을 거거든요. 예, 뒷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뒷부분의 QR도 인식을 시키면 이것도 또 중복이 있을 겁니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본드로 것들이 있기 붙은 거는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QR만 인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투표지 분류기를 들어가면서 인식이 다된걸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따로 꺼내가지고 따로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뜯어내서 다시 투표지 분류기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전체가 다 가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체가 이다 가짜다. QR코드를 확인해서 이 QR코드 확인해서 누가 찍었는지를 직접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관위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누굴 매수해가지고 네가 뽑았다고 해라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진짜 찍은 사람 찾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죠, 가짜. 일명. 이런 투표지가 뭐 투표소에서 있을 리도 만무하고 개표소에서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뭐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상세하게 봤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첫 번째로 제가 제 기억에는 분명히 민생당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녹색이 인쇄된 게 녹색 높이가 낮았거든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왜곡돼서 기억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왜 기억을 왜곡해서 했냐면
인쇄된 게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왜곡이 된 걸 기억하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왜곡이 난 거거든요. 어떻게 왜곡돼 있었냐면 비례대표 글자 보십시오. 그리고 민생당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진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 투표지입니다. 보시면은 비례대표란 글자하고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간격이 있잖아요. 예. 그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갈 만큼의 한 줄 정도의 간격이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이제 유출된 걸 보시면은 비례대표랑 민생당이 가까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겹쳐 있습니다. 약간. 예. 줄 간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전문가께 물어보겠고요. 이제 일단 쭉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줄이 각도가 다릅니다. 청인의 각도가 다르고요. 청인도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글자도 한 2도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민생당이라는 이 글자도 한 4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 기울어져 있다. 엉망이다.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좀 재밌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국회가 보입니다. 국회. 국회인데 예.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 게 보면은 이제 선이 하나로 가 있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제가 이걸 좀 눈에 잘 보이게끔 빨간색으로 한 건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보면 민생당 이 글자를 볼 때요. 생의 이 시옷자 부분, 생의 시옷자 부분이 확연히 이중으로 된 것이 보입니다. 시옷자가 이중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인쇄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걸 이제 전문가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캡처가 나오는 저걸, 거. 예. 저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쇄하시는 분들이 브랑켓들을 세척을 안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색이 이렇게 겹쳐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네. 그 인쇄 대량 인쇄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까? 아니면 좀 자주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나오죠. 가끔. 아. 가끔 출연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인쇄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종이가 쫙 들어가다가 이제 종이가 뒤에 이제 에러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이제 스매를 그냥 손에 찢게 같은 식으로 해서 종이를 물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틀어지면 빵 하고 기계가 씁니다. 예. 쓰면 겉에 거는 빼고 안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기계에서 그냥 물고 나오거든요. 물고 그 와중에 종이가 그 안에 저기 가이드에 걸쳐 있다가 이제 그게 금방 안 나와요. 금방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 다음 네. 페이지에 제가 이제 좀 해부도 같은 걸 놔뒀습니다. 아니, 이걸 네. 보시면 해부도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말씀 계속 해보시라고 하지. 앞에 슬라이드 앞에 해주시죠. 예. 그럼 말씀 계속 해보시죠. 하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부터 했다가 이제 저희가 다른 인쇄 본투표 인쇄를 할 때 이게 이제 비례대표 찍힌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이게 저 용지가 그 붙어 찢어지는 종 용지가 구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겨진다고요. 예. 구겨지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이런 선이 나오고 틀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인쇄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번 풀었으면 제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비례대표의 예. 그 사전투표 용지를 하다가 일부가 찢어져 가지고 격가지에서 걸려 있다가 본투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 네. 부분이 겹쳐서 인쇄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계속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나오면서 여러 장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당히 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상당히. 사람 눈으로 이렇게 인쇄물을 빼보거든요. 빼다 보면 금방 발견하면 한 몇십 장이고 몇백 장일 텐데 못 발견했으면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예. 자, 이건 센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인쇄를 하다가 찢어져 가지고 걸리는 부분은 센서조차도 감지를 못하네요.
네네네. 그렇게 기계를 못하죠. 돌려가지고 그게 스스로 네, 빼내야죠. 나올 때까지는 기다, 일부는 빼내지만 또저 안에 있는 걸못 빼낼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는 기계를 계속 돌리면서 그것이 네.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네. 될 때까지는 계속 폐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검증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십 장이 나왔어도 그걸 다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그 그다음. 당시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 그분이, 그 법원 그 여성분이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이게 다 UFO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때도 소위 뭐 포기 상태로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발견한 거라서, 그게 이제 그 전에 더 나왔을 수도 있죠. 여자 부장 판사가 나이가 되게 얼마나 보이던가요? 한, 30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젊은 그렇다고 판사셨구나. 했죠. 예, 젊은 분이었어요. 젊은 분이구나. 어쨌든 참 이번에 법원 하는 걸 보면은 뭐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네요. 그거는 뭐, 이게 이제 취미, 내 민혁 대표님한테도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검표를 해가지고, 민혁 대표님 이길 수 있겠냐고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실망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낙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도 속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6월 29일 날 상당히 조금 마음이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지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제가 이제 치고 나갔거든요. 다른 사람들 침묵할 때 나는 확신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완전히 저도 전량 봤어요. 인쇄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6월 29일 한 3시, 4시 무렵부터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인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벽 무렵이라든지 이때는 그 참관인들이 상당히 그 낙담한 상태였을 거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춧잎이라든지 또 일장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힘을 도와준 것이 이게 인쇄물이다라는 거예요, 인쇄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4.15 총선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결국 인쇄물과 프린트물의 차이 때문에 그냥 결판이 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큰 역할을 맞습니다. 하신 겁니다. 말씀해 아니 제가 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민혁 대표님한테 여쭤본 게 이걸 굳이 다셀 필요가 있냐? 어차피 다 맞춰놨는데 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낙담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검표를 하면 이제 숫자가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이게 조시한님이나 이런 많은 거기 참관하신 분들은 이거 세나 마나 다 맞춰놨을 것이다 이렇게 딱 처음에 개표할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런데 인쇄 전문가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투표함 자체를 통째로 그냥 가짜 투표지를 채우리라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을 미뤄보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것도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사전투표함 전체를 간다. 그거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보면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저도 이번에 인쇄된 사전투표를 4만 장 이상 채웠다. 사전투표함에. 그거는 정말, 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조작질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구나. 그게 아마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정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봤을 거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봤을 때는 한 군데에서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컴퓨터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인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인쇄를 인쇄하는 과정이 뭐 기계가 허술했다든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인쇄 행위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우리 같이 인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사하면요, 거래처 끊겨요. 그럴 정도로 허술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출률 이게 나오기 전부터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더 이상 뭐 얘기거리가 할게 없었어요.